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왔으니까 할게요. 혼자 신났어. 알아요. 네? 혼자 신났어. 혼자 신나. 앉아요. 여기 앉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네. 보고 불러줘요. 네. 성이 뭐예요? 이요. 이 씨. 엄마는 성이 뭐예요? 박이요. 엄마는 뭐 미량 박씨? 그런 거 몰라? 네. 헷갈려가지고. 본인은 어디 이씨예요? 한평이요. 한평이씨. 몇 년생? 아, 몇 년생? 90년. 90? 네. 아, 필요 없어. 올해 30살이네? 네. 반말한다고 기분은 안 나쁘죠? 네네. 내가 노다야. 네. 전보로 몇 번 다녀봤어요? 네, 두 번은 한 번은 혼자 갔고 한 번은 엄마랑 갔고 엄마랑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기 전에 살던 빌라에서 신혼하면서 아는 분 사시는 분이 이런 거 하셨죠. 일단은 본인을 보자면 직업적으로는 자리를 못 잡았다 그래. 네. 사주가 굉장히 높은 사람, 말 그대로 뭐 공무원, 나랏밥 먹고 네. 뭐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은 벼슬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나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본인이 네. 명이 짧아요. 아. 명이 짧은 사람이라 직업적으로 자리를 잘 못 잡아.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고 지금 말을 하셔. 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본인은 직업이 없어야 되고 자리를 못 잡아야 된다라고 하거든? 지금 네. 직업 있어? 아니요. 없지? 네. 근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공무원 시험 준비 안 돼. 차라리 본인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하고 네. 엄마가 위아래로 잃어버린 애기가 있는 거지 본인이 두목 사는 사람이래. 네. 엄마 애기 지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한번 시도했는데 안 됐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시도했는데 임신을 시도했는데 둘째가 없다. 근데 엄마가 본인을 위아래로 지은 애기가 그럼 밑으로는 없잖아. 그럼 위에 뭐 지은 애기 있다, 유산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거 없어? 네, 그런 거 없어. 잠깐만요. 본인을 보면 아버지 그늘이 없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있잖아, 내가 그리고 아까 단명 팔자라 그랬잖아. 네. 본인의 집안이 있지. 네. 본인의 집안 네. 이씨. 네. 이씨 편이 남자들이 다 단명 팔자야. 아, 원래. 네. 어?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살아계셨으면 몇째였어? 그건. 그런 거 몰라? 네. 본인을 보면 아버지 자리도 없어. 네. 또 이씨 편의 남자들이 또 명이 짧대. 어? 네. 거기다가 두목사는 자소. 이거는 엄마가 네. 아빠랑 둘 사이에 지운 애기나 아니면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지운 애기나 엄마의 뱃속을 거쳐간 태아령이 본인한테 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뭐든지 만약에 우리 집이 오른쪽 길이야. 그럼 네. 이 길을 갈 때는 한 번에 가야 되잖아. 네. 근데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빙글빙글 돌아가야 되는 사람, 두 번, 세 번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시거든? 네. 한 번에 모든 게 되는 게 없어. 네. 맞아, 아니야. 네, 그죠, 맞아. 그래서 그거는 본인 잘못만은 아니라고 하셔. 네. 그래서 명을 살 거면 직업을 네. 갖지를 못할 것이고,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면 명이 짧아져. 그렇다라고 하거든? 네. 어머니 지금 그러면은 본인하고 혼자 사셔? 네. 둘이? 있잖아, 나이 서른 먹고 있지. 부모님한테 효도했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네. 직업 뭐 준비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직이요. 그것도 공무원이야? 네. 공무원 안 되는데? 계속 죽어라 할 거야? 이번에 머리가 멍청한 게 아니야. 본인 머리 똑똑해. 네. 그래서 네. 원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내가 얘기했잖아. 벼슬 있어도 쓰지를 못한다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당연히 취업이나 뭔가를 준비를 할 때는 밑에 회사나 약간 조금 뭐 안 좋은 회사는 쳐다도 안 봐. 내 성이 안 차거든. 나는 이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 내가 왜 이런 데를 왜 다녀야 돼? 어떻게 보면 본인도 콧대 높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네. 그치? 근데 공무원 못 돼. 차라리 대기업이다 공기업이나 좀 눈을 좀 낮추라고 말씀을 하셔. 응? 공기업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네. 본인이 벼슬 있어도 쓰질 못하지만 공기업을 통해서 네. 아니면 공기업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 일을 하던가 그런 네. 쪽으로 가면 괜찮아. 네. 눈을 좀 낮추래. 네. 그래야지만 본인이 직업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은 네. 좀 높아져. 네. 근데 계속 있지. 공무원 시험 준비해봐. 계속 떨어져. 몇 번 봤어요 시험? 이제 두 번째 도전. 두 번째? 네. 그럼 그동안은 뭐 했어? 엄마한테 효도했단 말이 하나도 안 나와. 네. 직업을 가져본 적은 있어? 알바만. 알바만? 네. 동네에서? 동네에서도 많은 분 만나서도 한번 하기도 하고. 내 얘기야, 너는 친구도 별로 없다라고 나와. 와, 많이 외로웠겠다. 친구들이라도 있으면은 너를 끌어주고 할 텐데. 인복이 없대. 네. 응? 그 대신 너는 있잖아. 네. 친구도 없고 아빠의 그늘은 없지만 너는 엄마 복은 갖고 태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 엄마가 우리 아기를, 우리 아들을 네. 떠받들고 살고 진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자, 이날 평생 살았거든? 네. 나이 서른 먹고 있지? 근데도 자리를 못 잡았어. 점 본다고 해결될 거는 없어. 근데 계속 노력을 했을 때 나한테 맞는 직업이 있고 안 맞는 직업이 있단 말이야. 네. 원래 공기업이지만 그건 나한테 과분하대. 네. 턱이 높아. 네. 아버지 몇 살에 가셨어요? 제가 중학생인데 아버지 아파서 가셨어? 네, 지병 당뇨 있어요. 그래, 지병을 앓고 가셨대. 친구 어머니 분당 가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병으로 앓고 네. 원래 여기 이 집안이 명이 짧아. 네.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죽은 게 왜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실까? 있지? 네. 아빠의 자리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있잖아요. 명절따라고까지도 받았는데 네.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왕래를 하시는 것 같아. 어? 네. 일찍 죽은 게 억울하다라는 거는 네. 이렇게 자식하고 마누라를 두고 가서 좀 한이 맺히신 건지 네. 사고사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지병으로 가시기는 했는데 네. 이 지병이 본인한테도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네. 친할아버지 몇 살에 가셨는지 모르고 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못해. 친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엄마 말고도 없어. 아무것도. 어? 네. 직장 들어가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어울려? 못 어울려, 본인은. 어? 네. 알바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편의점 알바 하는 거 같아. 혼자 하는 일?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맞아. 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융화가 안 돼. 물과 기름 같아. 어색해, 그런 자리가. 원래 친구가 없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애기가 많이 불쌍하거든? 네. 불쌍한데, 자리를 안 잡고 싶어서 안 잡은 거는 아니야. 근데 안 잡고 싶어서 안 잡은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를 보면은, 엄마가 진짜 나이 드시고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래야 되냐? 시댁에다가 하는 거 뭐라 그래야 돼? 네. 시집살이 한다 그러나? 그거를 지금 우리 아들한테 하고 있다고. 맞아. 어떻게 할 거야? 박씨, 엄마가 몇 년생이야? 토끼띠요. 50대 토끼띠요? 네. 김여생. 어머니가 내가 네. 봤을 때는 보살 아닌 보살팔자를 갖고 태어나셔서 네. 평범하지 못해. 일단 삶 자체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어. 네. 어? 네. 그래서 엄마는 원래는 무당팔자, 보살팔자 평범하게 살려다 보니까 굴곡이 심하고 네. 혼자 고생 다 해야 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애기 빨리 자리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두 번, 세 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네. 그러면 어차피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을 때 지금 올해는 내가 봤을 때는 시험 합격은 아무것도 없어. 올해 돈 왔으면 다행이야. 네. 봄에 그리고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하거든? 네. 어때? 봄 냄새 맡으면 어때? 좀 뭐? 어떤 문제? 감정 기복. 봄 냄새가 맡으면 약간 좀 우울하고 네. 아니면 슬픈 노래를 들으면은 막 슬퍼해야 되고 네. 그런 기복이 좀 있대.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본인한테 올해는 좋은 일 하나 없어. 돈 왔으면 다행이라고 하고 시험 몇 월 달이에요? 6월 15일이요. 6월 15일? 네. 안 될걸? 내 손이 장지죠? 시험은 없어. 네. 오히려 실패 수만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얘기했잖아? 두 번, 세 번 노력하는 거는 뭐? 본인의 팔자라고. 네. 그거는 엄마가 잃어버린 애기, 태아령. 네. 그 못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노력하는 건데 그러면 안정적인 직업을 하나 가져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면 몰라. 네. 근데 처음부터 이 길을 가려고 한다면 네. 본인은 안 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집과 그 처음에 살던 10년 살던 데서 아는 분이 아는 분 통해서 구슬 한 번 했거든요. 뭔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한 건데? 그 구슬? 올해인가 작년에. 그 구슬은 언제? 아, 올해인가 작년에? 네. 올해면은 이제 3월달밖에 안 됐는데? 작년인 것 같아요. 몇 월에? 11월인가? 10월인가 11월쯤이에요. 10월인가 11월에? 네. 무슨 구 됐어? 그건 응? 직장
그런 직장 자리 생기라고? 그런 쪽에 있죠. 그거는 그 집 가서 물어봐.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네. 너는 거기 가서 정성 들이고 여기 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물어보러 왔니? 아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건 누가 해줬어, 붓을? 돈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데리고 갔어? 예, 어차피 아는 분이니까. 아는 분인데 공짜가 어딨어.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아마 엄마가... 그 엄마가 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아들을 데리고 부잣집에 가서 취업문을 열어줬겠어. 근데 다만 네. 나한테 한 게 아니라서 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무슨 말을 못해.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많이 힘들어. 네. 나온 점사를 뒤바뀌어서 되돌릴 수는 없어. 네. 너가 됐었으면 진작에 됐었어야지. 너 머리 똑똑하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 그냥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막상 이런 곳에서는 안 돼. 머리가 영리한 자손이라고 하고 네. 너의 한 가지에 꽂히면 파고드는 성격인데 네 집중력이 높아 네. 머리 멍청한 거 아니야 네. 알겠어? 네. 그리고 본인이 집중력이 높고 한다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내가 얘기했지 명살려고 직업 자리 못 잡은 거라고 네. 안 그랬으면 진작에 취업됐지 네. 머리는 영리하대 네. 집중력도 높고 네. 공부 잘하는 거야 네. 근데 실전감을 떨어지고 그럼 네. 그거는 취업이 안 되는 운이나 직업적으로 자리를 못 잡아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네. 별로 직업운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시험을 보러 가면 실수를 한다던가 네. 평소에는 잘했다 하더라도 시험 결과가 안 좋다라던가 네. 이런 거고 또 두 번째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인복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본인이 불편해 사람이 꼬이는 편이 아니야 혼자 살 수 있는 사회생활이 아니라고 슈퍼를 네. 구멍가게를 차려도 누군가가 와서 팔아줘야 네.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 애기는 뭐 인복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인복하고 취업하고 같이 빌어줘야 되는 거고 네. 꿈을 많이 꾸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촉은 좋네 네 이건 말 그대로 가물이 느낌으로 네. 많이 오거든 네. 그냥 아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이러면 잘 맞아 네. 그래서 생각은 깊게 하고 살지는 마라 네. 네 느낌에는 공무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비를 한 거니? 그런 거 다른 데서 철학원 같은 데 가면 그래 너 공무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네 사주는 네. 내가 이런 건 모르는데 너는 딱 생년월일 들이대면 철학관에서 아 나랫밥 먹어야 됩니다 사주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근데 너는 뭐 아니면 도인 인생이야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봐 네. 그리고 너네 집에 엄마네 쪽에도 내려오는 신줄은 분명히 있어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리고 너네 엄마도 너도 촉이 좋은 거는 네. 이런데 자꾸 관심이 가는 거는 집안에 물 떠놓고 빌었던 그런 집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럼 어찌됐든 간에 내려오던 그런 게 있어서 이쪽으로 땡기는 거거든 네. 땡기는 건데 너를 공을 많이 들여줬었어야지 어? 너 지금 명사고 있대 명사고 있대 아빠 자리 비면 뭐해 우리 아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눈높이를 좀 낮춰서 취업을 준비를 하고 네.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그 네. 다음번에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두 번, 세 번 네. 그래야 우리 애기가 직업을 삼고 싶은 공무원 네. 이런 걸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공무원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더 확률이 높아 그리고 확률이 안 돼서 그래 어찌됐든 간에 야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공기업 이런 거 관련 업체라도 들어가라 그랬잖아 아, 네.
너 진작에 자리 잡았으면 자리 잡았으면 진작에 자리 잡았었어야 돼. 네 팔자에 원래 직업이 없어. 네. 취업 안 되지. 친구 없지. 네. 어? 그렇다고 네가 어려서 짧은 명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네가 크게 아팠던 거는 아니야. 네. 어. 왜? 너가 이러면서 지금 다 명땜을 하고 있는 거거든. 네. 어. 그리고 또 너네 아빠네 쪽에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 네. 어. 유전적인 요인도 있단 말이야, 애기야. 네. 네가 그렇다고 사업을 해? 아니요. 너 외로워. 친구라도 있었으면, 애인이라도 있었으면, 어? 도움이라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취업을 시켜주거나 할 텐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도 외로웠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정작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일단 첫 번째 많이 어울리는 장소에 나가봐. 친분 관계를 많이 쌓아야 되고.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폭행을 당했었어야 됐대. 뭐 학교에서 뭐 친구들한테 뭐 맞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널 괴롭혔거나 이랬던 적 없어?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생 때까지 따돌림 당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네. 너 여기서 그러면서 너한테는 기가 죽어야 돼. 대인기피증 너 이런 것처럼 아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너가 많이 움츠린 것도 있어. 그래서 중학생 때 우울증 걸렸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너 이렇게 사는 거 있지. 너 잘못 아니야. 네. 어? 네. 너 잘못 아니야. 네. 근데 다만 호라머니 모시고 우리 애기가 어? 지금 엄마랑 같이 사는데 네.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누나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어? 그냥 애기가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네. 우리 애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네. 야, 너네 아빠네 쪽에 단명팔자라고 네가 빈 것도 아니고 네. 네가 부모를 선택해서 낳은 건 아니잖아. 그쵸. 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해서 너를 낳은 건데 네. 어, 집안이 그런 집안에 내려 또 엄마 뭐 너가 확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둥국사는 네. 자손 네. 엎친 데 덮친 겨. 네. 어, 그래서 우리 애기 잘못 아니야. 네. 어.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눈을 좀 낮춰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또 손재주 같은 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뭐 조립이라던가 뭔가 네. 만지거나 이런 거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 너 뭐 조립이나 이런 거 뭐 손으로 하는 일은 싫어? 웬만하면 그냥 사무실에 편하시... 아니 평소에 하는 거 말이야. 하는 건 없어요. 아니 평소에 너 뭐 만들기라던가 남자들 뭐 검단인가 뭐 만드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할 때 너 좀 잘하거나 뭐 이런 거 몰라? 예,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제가 공고 나와서 경기 실습하는데 좀 남들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만 따고 포기하고 사육직을 안 했죠. 대학교. 너가 손으로 밥을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야 너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댄다 야 어? 너 노력 좀 해봐. 하긴다 해도 완벽하지 않아서 문제지만 너? 네 완벽하지 않다고? 잠깐만 너가 집중력이 있다 그랬잖아. 네. 엉덩이가 무겁긴 무거워. 근데 네.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네. 못 있어. 네. 돌아다니니까. 어. 근데 무슨 사무직이야. 나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퇴근 시간까지 너 그 한 공간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너 있지? 못 있어. 근데 좀 그게 사회복지직이 또 자주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자격증 믿고 하니까 그렇게 할 게 없었거든요. 그럼 뭐해. 네가 공무원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요. 와. 너를 뭐를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네. 너는 일단 첫 번째 명 빌어줘야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취업운이나 귀인운 네. 이거 같이 빌어줘야 돼. 너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누군가나 사람을 주변에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너를 끌어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야지만 너는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애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이팔자에는 공무원이라고는 사주에는 있지만 벼슬 있으면 뭐하니? 써야 벼슬이지. 벼, 네. 어? 그치? 네. 근데 쓰지를 못한대. 네. 그리고 또 몰라 나는 네 엄마가 너는 엄마 그늘에 파묻혀서 살 애야. 너 엄마가 네. 평생 네 옆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너 집에서 공부한다고 펜 잡고 앉아 있으면 네. 너 잡생각 엄청 많이 해. 손만 잡고 있는 거야. 눈치 보여서 어떻게 보면 네. 네가 집중도 못하고 네가 잡생각하고 한 공간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네. 그러면서 무슨 공부를 하고 네가 무슨 취업 준비를 한다 그래. 네 잘못은 아니지만 노력은 해야지. 네. 내가 보기에는 네가 노력을 많이 하진 않았다 야. 네. 네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 어? 네. 내가 보기엔 노력 많이 안 했어. 너 공부하면서 잡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래. 근데 네가 한 가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건 파고들어. 네. 어. 근데 네가 하기 싫거나 이러면은 집중이 안 돼. 네. 엉덩이가 가벼운 건 아니야. 근데 한 공간에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건 넌 자유로워야 돼 일단. 네. 하는 일 자체가. 네. 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던가 네. 어. 아니면 출장이 많아야 된다라던가. 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텐데. 그렇다고 엄마가 막 엄청 막 너네 집이 잘 살아가지고 어? 그런, 어, 그런 것도 아니거든. 네. 엄마라도 여유가 있고 뭐라도 한다면 네. 아빠 살아 생전에 네. 바깥에 돌아다니는 일이 좀 많아야 됐대. 아 근데 뭐 부상 당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봐봐. 집에서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살아 생전에 어 몸이 멀쩡하면 네. 바깥에 돌아다니는 활동이 많아야 됐대. 네. 집을 돌아보니까 뭐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는 네. 뭐 일 때문이 그런 건지 뭔지 네. 어. 바깥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야 됐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너가 아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 많이 받았니? 근데 저대로 안 돼서요. 집에만 지병 이유. 아, 그거는 당연히 아프니까 네, 집에 그러니까. 있는 건데 아빠 아프기 전에. 네, 그때는 저 너무 어렸을 때야. 그런 것도 느끼지 몰라. 너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빠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해서 너는 진짜 다 엄마밖에 없어. 네. 엄마 바라기고 엄마도 아들 바라기. 그럼 너가 빨리 성공해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굿한 거는 굿한 데는 허사는 없대. 네. 어, 다만 너가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보기엔 좀 많이 힘들어. 네. 많이 힘들고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다가 그 다음번에 노력을 하면 모를까. 네. 한 번에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 네. 너가 한 번에 하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됐었어야 됐어. 네. 너 지금 이거 시험 몇 년 동안 준비한 거니? 시험은 2년. 시험은 2년? 네. 그럼 그전에는 계속 알바하면서 그냥 놀았어? 거의 놀는 시간이 많았죠. 알바도 불러주시는데 그냥 있을 때만 가끔 불러주셨죠. 거의 개인 사업이라서. 뭐가 개인 사업이야? 아, 그분이 하는 게 프리랜서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냥 그 사람이 와서 일해라 이러면 일하고 네, 네. 안 불러주면 안 하고 그럼 네. 그전에는 엄마가 일하라고 했어? 아니요. 일하라는 말 굳이 안 했어? 네. 엄마 그냥 너 먹여 살리고? 거의 그런 식이죠. 참 그것도 네 복이다 야.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 사방이 다 막혔대. 외롭다 보니까 연애랑 결혼 그런 거는 전혀 없지. 모르겠지. 아까 다 얘기해 줬잖아. 그런 거 빼고. 야, 너는 엄마 말고는 없어. 아빠도 없어, 친구도 없어, 애인도 없어.